참죽을 하나 잘라 가져왔고요. 그래서 삽목은요, 참죽의 삽목은 네, 올해 신초를 가지고 해야지만 됩니다. 엄나무는 지난해나 지난해 것을 가지고 하면 발근이 되는데, 참죽은 지난 거 가지고는 발근이 안 되고요. 꼭 올해 거 신초를 가지고 하셔야지만 발근이 돼요. 근데 발근율이 아주 조치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근삽으로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. 그래서 이거 시범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입자로 아래쪽을 깨끗하게 코팅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게 잎이 크니까 이제 이거는 방해가 되면 이렇게 적당 부분을 코팅을 해내시고 꼽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하는 식으로 살균제 희석해서 관주를 하시고, 그 다음 비닐을 덮어 가지고요, 습도 유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참죽도 올해 신초 가지고는 삽목이 된다. 근데 그 발근율은 저조하다. 그래서 근삽 뿌리 삽목을 한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삽목하는 거는 그냥 시범만 보여드립니다. 네,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참죽 씨앗이 있는데요, 비립종이 아니고 이렇게 통통한 걸 가지고 파종을 하시면 발근이 됩니다. 네, 요거가 자연적으로 씨앗 팔아 된 거고요. 그래서 지난해 여기에 싹이 나 가지고 올해 이제 커지는 단계죠. 요런 식으로 씨앗 파종해서 개체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가장 쉬운 본식법이요, 지금 보고 계시는 본식법이 되겠습니다. 지난번에 정원 정리를 하다가 참죽나무 아래서 이 뿌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관을 했었는데, 그래서 이 뿌리를 가지고 근삽을 하시면 됩니다. 10cm나 15cm 정도 사이를 잘라 주고요, 그리고 땅에 심고 수평으로 심고요. 세워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평이 가장 좋았어요. 요거는 엄나무도 똑같습니다. 똑같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수평으로 심고 흙을 약 5cm 정도 덮어주고, 그 다음에 지피나 그런 걸로 덮어서 수분 유지를 시켜주면 이 뿌리에서 근맹아라고 해서 싹이 나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땅속에 제가 묻어뒀던 건데, 지난번서부터 요 하얀 부분 있죠, 요게 싹이 나는 거예요. 싹이 요게 이제 싹이 났으니까 새순이 돼서 올라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개체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만 나는 게 아니고 뭐 한 군데서도 네다섯 개, 뭐 저쪽에서도 나고 뭐 중간에서도 나고, 그러니까 그거 뿌리가 났을 때 띄어서 옮겨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 근삽이다, 뿌리 삽목이다 하는 게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저는 저 구독자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재미삼아 이렇게 늦게 하는데, 원래는 가장 좋은 게 2월 말에 하시면은 성공률이 75% 이상이 됩니다. 그리고 11월 하순에 하시면 70% 이상, 72-3%, 그 다음에 3월 하순에 하면 50% 정도 뿌리 저 개체수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2월 달에 하십시오 하는 얘기. 2월 하순 땅 풀리면서 자, 10cm 내지 15cm 이렇게 잘라 주고요. 수평으로 심는 거니까 위아래가 상관이 없습니다. 예, 연필 굵기 이상이면 가장 좋고요. 그 다음에 좀 작은 것도
근맹아, 예, 싹이 나오는 거니까, 여분이 있으면 그냥 여분 있는 공간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놓고요. 이제 흙을 5cm 정도 덮어줄 거예요. 같은 요령으로 하나 더 해서 화분 두 개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물은 안 줬습니다. 화분이니까 습도 유지가 되니까 일부러 안 줬고요. 마른 상태 같으면 뭐 주셔도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분 유지를 위해서 요소수 통 이거 잘라서 요 뚜껑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물론 그 아래에 다그 구멍이 있고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엄나무도 똑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되고요. 도롭도 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돼요. 단지 도롭은 뿌리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나무 주변을 막 찍어 놓으면 엄청난 맹아가 올라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요거 한 달에서 두달그 사이에 이제 그 근맹아가 막 올라올 거예요. 그러면은 그때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